오늘도 어김없이 리노 중심 끝나고 하는 리노리바 맞아. 너무 덥더라고요, 이제 날씨가. 창빈이가 카톡으로 방송 끝나고 확인해보니까 창빈이가 카톡으로 그 음중 보고 있는 거 찍어서 올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재밌냐라 했더니 아직 답장이 없어. 엄청 끊겨? 어쩔 수 없어. 제주도 오늘 음중은 뭐 잘 잤지. 제주도에서 뭐 했더라? 카페 거리가 있길래 거기 갔다가 한이랑 이엔이랑 가서 스티커 사진 찍고, 아 스티커 사진이래. 그 뭐야, 인생네컷 찍고 그러고 이제 그 바다가 바로 앞에 있길래 바다에 갔는데 개가 있더라고. 멍멍이 말고 그 개. 그래가지고 한이가 그거 잡겠다고, 그거랑 오늘 셀카 안 찍으면 진짜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거기서 한지성 기다리면서 서 있다가 현진이한테 연락이 왔지, 어디냐고. 그래서 뭐 그 카페로 오라고 해서 현진이 만나서 또 넷이 인생 내꺼 찍고, 그러고 사진도 찍고 그랬지. 아주 좋다. 결국 걔는 잡았냐고요? 아, 이번 주에 숙소 썰 말해준다 그랬구나. 아, 숙소 숙소 냉장고에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. 그리고 냉동실에 보면 다 제 것들밖에 없어요. 닭가슴살, 오트밀 치킨, 닭가슴살 주먹밥, 닭가슴살 볶음밥, 고구마, 어우, 들을 그냥 쳐다려보지 못하겠네. 미안해서.
근데 그거 맨날 채워 넣는 거야. 다 먹어서. 유효기간 1년 넘는, 아니, 1년 넘기죠. 다 먹죠. 무조건이지. 민호 영혼이 아직 제주도에 있는 것 같은데. 아니야, 제주도에 있던 영혼은 지금 MBC로 갔어. 약간 내 육체랑 정신이랑 딜레이가 생겨서 지금 정신 MBC에 있어. 상암에 있어. 제주도에서 왔어, 이미. 그거 다 맛있는데 전자레인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서 좀 스케줄을 오래 나가 있을 땐 가져갈 수가 없어. 민호야, 매주 MBC 맛집 추천해줘. 나도 잘 몰라. 근데 오늘은 순댓국 먹었는데 맛있더라. 어쨌든 근처에 있었어, 순댓국. 이름이 까먹었네. 오빠 제주도 사진에 오빠 후드티 어디 거야? 그거? 마그리드. 승아리 숙소 뽀짝하다며. 숙소, 그래, 숙소 썰 좀 더 풀어볼까? 우리 숙소는 식탁에서 밥을 못 먹어. 노트북이 많이 올라가 있어. 승민이가 나랑 브이앱 하고 싶다고 그랬다고? 에이. 넣어서 통에 가져가면 안 돼? 되지. 근데 식어. 밤에 카페 갔을 때 혼자, 아, 그때 밤에, 그때 매니저 형이랑 찬이 형이랑 현진이가 인스타에 인생 내꺼 사진 올려줌. 그거 올라갔어? 올라가도 되나 그거? 나 한번 보고 올게. 올라가면 안 될 게 있는데. 아, 이거 아니야. 이건 다른 거야. 아. 가발, 가발. 어때? 가발 잘 어울리지? 아니 근데 쟤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줘야지. 나한테는 안 보내주고 자기가 올려버렸네. 나도 사진 받고 싶은데. 나도 인스타에서 퍼갈게. 저 머리로 활동해 달라고? 우리 8명 다 같이 저 머리로 활동해? 나쁘지 않아. 기억날진 모르겠지만 저번에 너 있다 하고 도망갔는데 그거 뭐였어? 근데 이민호랑 기억 못할 듯. 근데 기억나. 궁금한 거 있다 하고 도망갔어. 근데 그게 리노 숙소에 있는 강아지는 누가 산책시켜줘? 우리 집에 개가 있어? 아, 개.
승민이 알아서 잘 돌아다니던데 우리 집 개는. 아니 근데 저 검정색 사진에서 뭐야 뽀로로야 뭐야 뭐 쓰고 있는 거야? 에이 잠깐만 내가 뭘 쓰고 있었더라? 자 보자. 이 사진에서 아 이거 헬멧! 헬멧이랑 전화 받는 거랑 V하고 있는 거랑 헬멧이랑 그리고 꽃 머리에 쓰고 있는 거. 뭐야 아까 우리 집에 사는 개 말한 거 승민이 말한 거 아니었어? 너네 진짜 귀엽게 논다고? 아 재밌지. 닥터 스트레인지 2 봤냐고? 봤죠? 나 봤어. 리노 요즘 아인슈페너에 꽂혔어? 아니 그 제가 먹은 게 아인슈페너가 아니고 제주 우도 땅콩 슈페너라 그랬나? 어쨌든 그거랑 그리고 딴 데서 먹은 거는 제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거. 근데 되게 짰어. 근데 잘 어울리더라 짠 거랑 커피랑. 찬이랑 창빈이는 사진 안 찍었대? 안 찍었어요. 우리 넷이 그 거기 카페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갑자기 가서 찍은 거라. 오빠 인생 네컷 같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해? 아니? 염라떼? 염라떼? 그런가? 그래 바다솔트 바다 그래 그래 내가 그래서 바닷물로 만든 건가 생각했었어. 남자 셋이 감성 카페 투어 진짜 귀엽다. 에이 뭐 재밌지. 엄청 찍는 것 같.. 아 그거 근데 약간 그건 있지. 찍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찍어서 보관해놓는 그래요. 딱 나중에 보고 어 우리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. 어디 카페 투어 한번 카페 추천 좀 한번 해보시지. 인생 네컷 다 어디다 보관해? 뭐 내 방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? 몰라 어딘가 있겠지. 난 거울에다가도 저번에 여수 갔다 온 거 찍어서 올려놨고 붙여놨고 그리고 한이랑 찍은 거는 그 화분 앞에 있고 뭐 그렇게 이곳저곳에다 해놨지. 투어 브이로그 안 찍었어? 안 찍었어. 카페는 JYP 소울컵 좋지? 좋지. 거기 좋지. 좋아. 맛있어.
성수도 좋지. 성수 많이 가봤어. 아, 많이는 아니고 두 번 가봤나? 나 6월 9일에 에버랜드 갔는데 뭐 탈지 추천해줘. 나도 에버랜드는 안 간 지 너무 오래됐는데. 그거 아직도 있나? 500원인가? 1000원 넣으면은 그 동물 타고 다니는 거? 아니, 동물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동물 모양 그 이렇게 얼룩말 같은 거 있는데. 잠시 소울컵 없어졌어. 알지? 나 먹을 수 있지. 말이 끊겨서 뭔 말인지 모르겠네. 말이 끊기는구나. 이런. 남산 네컷은 어디? 남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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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다 어딘가 있긴 한데. 아, 맞아. 현진이랑 점프네 어디 가가지고 그 인생 네컷 찍고 이게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. 사진이 안 나와서 이거 왜 안 나오지? 이거 막 그 우리 돈 버린 거 아니야?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진짜 안 나오더라고. 이런. 에이. 포항 가면 커피 내가 결제해준다고. 오, 좋아. 기억해놓고 있겠어. 독수리 어쩌고 무서운 거 있는데? 독수리? 에버랜드에? 독수리가 있어? 오, 그 내가 아까 말한 그거 엄청 옛날에 있던. 아, 지금은 없어? 요즘 애기들은 벤츠 타고 논다고? 뭐야? 그래, 그 동물 운전하는 거, 그 애기들 타는 거. 어른 못 타? 몰라. 그래, 그거 뭔지 알지. 뭔지 알죠? 승민이가 가간주 브이앱 없는 것 너 때문이래. 네가 싫어해서. 헉 참. 기계가 갠소할라 했나봐. 인정. 근데 그럼 한 장은 주지. 두 장이나 가져가냐 걔는. 기계도 인정머리가 없어요 아주 그냥. 아 이제 그거 없구나. 시대가 많이 변했다 자기. 제주도에서 일출은 봤어? 새벽 4시에 나가서 1시간을 가서 그 20분, 아니 15분 정도 올라갔구나. 15분 정도 이제 올라갔어요. 경사가 진짜 와 그냥 왜 15분밖에 안 걸리는지 알게 해주는 경사였어. 진짜 그 그냥 절벽이었어 완전. 그래서 그걸 올라가고 기다렸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. 사람도 없고. 아 이거 오늘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다가 한 30분 40분 기다렸는데 안 나오길래 그냥 왔지 뭐. 아니 해가 안 보여 아예. 근데 날이 밝아. 그리고서 한 내려오기 직전쯤에 뭔가 저쪽 위에 원래는 그 바다 수평선 위에서 올라오는 걸 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저 위가 뭔가 불구스름하더라고. 그래서 포기하고 왔지. 일출 애들이랑 보러 갔어? 아 그거 졸리다고 못 가서 나 혼자 갔어.
민호 PT가 힘들어, 등산이 힘들어. PT. 등산은 끝이 보이잖아요, 여러분. PT는 끝이 안 보여. 은근 일출 보는 게 어려워. 그래. 일출 보는 게.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는 멤버들이 별로 없어. 높은 남, 아, 그 높진 않던데? 아니 높지. 높은데 뭔가 약간 되게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었어. PT? 아 진짜 PT 말도 안 되는 게 뭔지 알아? 20분, 아니 20분이래. 20번 땡기래. 그래서 20번 땡겨. 그러고서 이제 휴식 시간을 주겠대. 휴식 시간 동안 이제 근육을 이제 이 20번 땡겼어. 그러고서 이거를 이제 탁 내려놓고 와 하면은 갑자기 힘주래. 힘주면서 막 체크를 해. 근육 체크를 해.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근육 좀 짜내고 나면 좀 쉬겠지 하면 다시 바로 시작해. 그리고 또 그렇게 해. 그러면 이제 자기도 약간 가혹하다고 느꼈는지 물 마실 시간을 줘. 물 마시고 잠깐 쉴게요 그래. 잠깐 쉰다 그래. 한 난 2, 3분 쉬는 줄 알았지. 근데 1분? 1분 쉬었나? 물 잠깐 마시고 잠깐 숨 몇 번 껄떡껄떡 되면은 다시 시작해. 그래서 약간 운동은 재미없어. 근데 그 탈출할 때 그게 있어. 오늘도 내가 살아서 돌아가는구나.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자. 이런 게 있지.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? 이렇게 한 몇 개월 했지? 몇 개월 계속 이렇게 하니까 혼자 그 운동하러 갔을 때 그 제주도에서 혼자 운동할 때 스스로에게 혹독해졌어. 되게 혹독하게 했어. 아주 좋더라고. 약간 땡기고 있는데 귀에서 막 목소리 들리는 느낌. 그리고 그냥 다 땡기고 나서 아니면 밀고 나서 그냥 쉬면 되는데 뭔가 또 이렇게 짜가지고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. 피티 왜 하는 거야? 몸 키우는 거? 아니면 체력 단련? 콘서트를 하고 나니까 PT를 더 해야겠더라고. 회원님 다섯 세트도 아니야. 우린 이렇게지 않아. 그냥 스무 예를 들어 한 20개 하자. 그러면 20개 이렇게 막 해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막 하면서 뭐 이렇게 톡톡 쳐줘. 이렇게 자극 잘 오라고. 그러더니 다시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좀만 더 땡겨 막 이러시다가 갑자기 또 숫자가 또 다시 이상하게 세지는 거 있어. 그런 거 있어. 내가 근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지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운동 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아니 숫자 다섯 개 내가 숫자를 세는데 만약에 숫자를 하나 줄여 아 그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내가 그러면 알았다 하고서 꿋꿋하게 다시 그렇게 세시더라고. 재밌어. 맞아, 마지막에 꼭 스탑하면서 버티게 하지 않니? 그래, 그거 진짜 그놈의 버티기가 뭐라고. 근데 그 버티기 좋아?
나면 아프냐고? 근데 되게 신기한 게, 막 알배기고 그러잖아요, 원래는. 근데, 그래서 막 다음날 운동하기 힘들, 막 그런 상태가 될줄 알았는데, 그렇게까지 알이 배기진 않아. 재밌어. 스키주 팝업 스토어 한대 알아? 걔네도 진짜 바쁘게 산다, 스키주 애들도. 월, 화, 수, 목, 금, 금, 금 같은 느낌인 건가? 오,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거지. 운동 혼자 해? 운동지랑 같이 해? 혼자. 버티기 때 근육 터지는 느낌. 진짜 이게 사람이 터질, 나 진짜 이거 더 이상 하면은 터진다 해도 안 터지더라고. 그걸 너무 잘 알아. 어쩔 수 없지 뭐. 낮잠 잘 자는 편이야. 낮잠 자야 되면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안 자고. 캡처 타임 오케이. 자,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뿅. 맞아, 어제 숙소에서 혼자 잤다고. 갈 거구나. 어, 들켰다. 들킨 김에 갈게. 안녕.